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이 땅에 감리교회가 시작된 감리교회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무척 감회가 깊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주일학교 생활을 통째로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오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졌고 회의가 들었고 그런데 그래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감리교회를 만나면서 특별히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영적 체험, 회심의 과정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감리교인으로 지내고 있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회 운동에 평생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복음에 입각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감리교회에 대단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 증기기관, 이게 발명되면서 약모로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아주 융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돌릴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광산에서 땅을 팔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농촌 농민들을 전부 다 탄광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니 10살 이하의 어린이까지도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도덕도 없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도무지 살지 못하겠다, 뭐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혁명의 열기가 온 영국 땅에 가득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복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던 청년이었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다니고 있던 대학 옥스퍼드를 복음으로 갱신하겠다며 친구 4명과 더불어서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하루에 2시간씩을 성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과 전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무지 규칙쟁이로구나, 규칙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생긴 이름이 메소디스트,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이던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선교사로서 한 2년 동안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또 미국에 있는 영국인들 등에게 선교를 했지만 개종자 한 명을 만들지 못하고 마음속에 씁쓸한 그러한 기억만 남긴 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몸을 다해서 하는 그인데도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좌절의 심경을 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뱃길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런 아수라판이었는데 웨슬리는 그 배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손을 하늘로 쳐들고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훗날에 알고 보니 그들은 독일의 경건주의 그룹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저들 마음속에 담긴 저 고요함, 평온함, 내가 죽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안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저 평온함과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들과 신앙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비밀을 깨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의롭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이 땅을 하늘처럼 살 수 있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우리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이고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체험을 하고 믿음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밤 9시경 수요일입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의 예배당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움이 밀려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은총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웨슬리의 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이날을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점, 생일로 정하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놀라운 열정과 기쁨 속에서 혼란에 빠진 영국 사회 안에서 온갖 환란과 핍박, 심지어 자기가 속했던 성공회 교단에서 출교되는 시련 속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이 땅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웨슬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 이해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맨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렸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고 오용하는 경우도 많아 심지어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첫 번 성령 강림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요약하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리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이 아닌 즉 갈릴리 사람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들어보니 120명의 제자들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고 있었는데 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외국어였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지방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갈릴리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 있기에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 읽으면 성령은 불이요 바람이요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식어를 주어처럼 읽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즉 소리가 주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즉 갈라지는 것, 이것이 주어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혀가 불처럼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혀가 불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소리와 혀가 주어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말을 하는 사건이다, 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인, 즉 몸으로 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증인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온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 위에,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헤카스토스, 헤카스토스.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만 헤카스토스가 세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도 이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라고 하는 표현이 대단히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인 그 방에 무차별적으로 그냥 성령이 빡빡하게 차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가 기록하는 이 방식은 150명이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은 아주 충만한 방식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아주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20명이 기도했고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처한 삶의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기도회나 어머니기도회나 새벽기도회가 다 주제를 갖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도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간절한 기도 제목에 헤카스토스,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주변 지역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리고 로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식민지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각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다양한 식민지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는 그 준비를 지금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놀랄 일은 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국어로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했던 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리둥절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현상을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해 줍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 즉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구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내용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들 식민지마다 자기 언어들을 사용하도록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한 가지 신앙 고백을 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한 각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식민지의 언어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구원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문명이 아니고 오직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각 사람 위에 헤카스토스, 내려앉은 성령의 역사, 그것이 가히 새 역사, 새 인생을 열어가는 힘이요 능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첫 번 성령 강림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속의 권력이 두려워서 십자가의 현장을 떠나서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에게 내려앉았던 회심의 사건도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역사 속에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85년 당시로서는 서구인들에게는 전혀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최초로 감리교회, 아니 교회를 개척해 주신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럽계 아메리칸 집안 출신입니다. 독일 개혁교회, 즉 독일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잠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가 18살 되던 해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더 이상 장로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감리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 인생을 출발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그날의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부흥 강사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갖고서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할렐루야를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감리교회로 옮겼습니다. 그게 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일, 새로 탄생한 날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회심 사건, 그것은 훗날 그를 당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인도했고 그의 회심을 통해서 그의 성령의 내려앉으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더 나아가 한국 개신교회가 자라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려앉았던 성령, 바울에게 내려앉았던 성령, 이것이 초대교회를 불러일으켰듯이 웨슬리에게 내려앉았던 성령이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고 아펜젤러에게 내려앉았던 성령이 한국의 감리교회를 일으켰습니다. 헤카스토스, 각 사람 위에,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 성령 강림절, 우리는 성령이 내려온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헤카스토스, 우리 각자 위에 내려앉는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성령 강림절 이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올해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던 120명의 제자들의 체험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그 성령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해피칸타타의 결실을 다음 주일에 맺으려고 532명 태신자 초청 등록 성공을 위한 14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이제 오늘 자정부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아주 공교롭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명수만큼 121명의 기도 용사가 자원했습니다. 여기에 한 분씩 그 시간대에 더 붙으면 240명이 되겠죠. 두 분씩 더 붙으면 360명이 되고 세 분씩 더 붙으면 480명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4명 이상은 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시간을 정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한 시간씩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어느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함께 카운트하겠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 14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비단 해피 칸타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출발이 임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헤카스토스, 일일이 내려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예언과 환상과 꿈이 환하게 비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할에 쓰임받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